출산 후에 빨리 다이어트를 안 하시면 그 살이 평생 남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이어트 친구 페린입니다. 여러분, 임신을 준비 중이시거나 아니면 출산을 앞둔 분들이라면 이 고민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과연 내가 출산 후에도 임신 전 몸매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지, 오늘은 저 페린이와 함께 임신과 출산에 따른 다이어트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임신하면 진짜 살이 찌는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임신 중에는 평균 11.5에서 16kg 정도 체중이 증가를 하는데요, 그 중에 태아, 태반, 양수, 혈액, 자궁 무게가 대부분이라서 어느 정도의 체중 증가는 당연합니다. 하지만 임신 중에 공고치 이상으로 너무 체중이 많이 늘었다 하시는 분들은 체지방이 과도하게 증가해서 나중에 산후비만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임신 합병증, 난산, 태아비만의 원인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가 적정한 체중 증가량일까요? 미국 의학회에서는 BMI에 따른 적정 체중 증가량을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임신 중 체중이 공고치 보다 적게 증가한 산모 같은 경우에는요, 8.5년이 증가한 뒤에도 4.1kg의 체중 증가가 있었고요, 딱 공고치만큼 증가한 산모 같은 경우에는 6.5kg 정도, 그리고 공고치 이상으로 과도하게 체중 증가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엔 8.4kg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임신 전부터 이미 비만 범주에 있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엔 산후에도 뭐 임신 합병증이나 산후 비만, 난임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성공적 산후 다이어트 위해서는 임신 전이나 임신 중으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임신 중에는 이제 출산만 하면 배도 쏙 들어가고 살도 빨리빨리 빠질 것 같았는데 출산 후에도 왜 살이 좀처럼 빠지지 않을까요? 일단 임신 중에 15kg, 20kg 이렇게 체중 증가가 있었더라도 출산 당일에는 태아, 태반, 양수, 혈액 이렇게 다 빠져나가도 5.5kg만 빠집니다. 그 뒤로 2주 동안 수분이 4kg 정도 빠지고요, 그리고 6개월 동안 2.5kg가 천천히 추가적으로 빠지면서 이론적으로 산후 6개월 뒤에는 임신 전 체중으로 회복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산후에 살이 찌는 이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체지방 축적. 임신 중에 태아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막, 즉 피하지방이 축적이 잘 됩니다. 특히 복부나 허벅지, 엉덩이 위주로 쌓인 피하지방 같은 경우엔 출산을 하더라도 잘 빠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과식. 일반적으로 임신 초기에는 에너지 보급량이 많지 않아서 체중 증가가 크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먹덫이 온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음식을 먹기 힘든 입덧 대신에 먹덫이 온다거나 하시면 임신 초부터 체중 증가가 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부종. 산후에는 가벼운 부종부터 누르면 푹푹 들어가는 하면 부종까지 개인차에 따라 다양한 부종을 호소하는데요, 대부분은 출산 일주일 동안 2.2에서 3.6kg 정도의 수분이 뭐 소변이나 땀으로 다량 배출이 되는데 여기에서 부종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게 되면 부종이 생각보다 오래 갈 수 있습니다. 부종이 그대로 체지방이랑 엉키면서 부종형 셀룰라이트가 되는 거죠. 네 번째, 과도한 산후조리. 출산하고 나서 산후조리 하신다고 보양식 많이들 드시죠. 산후 6주, 산후기까지는 일단 식사도 잘 하셔야 되고요, 충분하게 쉬시면서 몸도 따뜻하게 산후조리를 꼭 하셔야 되는데요, 문제는 일부 산후조리가 과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보양식을 너무 고열량으로 드시거나 아니면 활동량이 너무 적으신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산후에 필수적으로 빠져야 할 부종, 체지방 이런 것들이 잘 빠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임신 전 BMI가 높을수록 분만 횟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출산 연령이 높을수록 산후 비만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산후에 몸조리도 힘든데 다이어트 굳이 해야 될까요? 네, 하셔야 됩니다. 산후비만을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엔 유방암, 심장질환, 당뇨 이런 것들의 유병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신 출산으로 벌어진 관절, 골반, 척추 이런 불편감이 더 심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죠, 육아 출산에 따른 산후 우울증도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후 다이어트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첫 번째, 목표 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 미만. 산후 다이어트는 3에서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이 시기에 살을 빼지 않으면 체중의 항상성, 즉 센티포인트가 임신 몸무게에 맞춰지면서 살을 점점 더 빼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BMI가 표준 범위라도 출산 1년 뒤에는 평균적으로 5kg가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만약 내가 임신 때 15kg가 증가했다, 근데 산후 3개월까지도 체중 증가에 25%, 그러니까 4kg가 아직 빠지지 않았다 하시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다이어트에 적극적으로 돌입을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몸조리는 6주까지, 고열량식은 피한다. 출산 후 6주까지는 회복을 위해서 충분히 드시는 것도 중요한데요. 하지만 이 기간 동안에도 지나친 고열량식은 피하셔야 합니다. 골고루 드시되 뭐 채소 반찬이나 미역국, 흰쌀생면, 전복 이런 해산물 위주의 낮은 열량 식품을 드시면서 건강에도 좋고 다이어트에도 좋은 그런 식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부종은 2-3개월 안에 뺀다. 부종은 첫 2-3개월이 지나면 잘 안 빠질 수도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부종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특히 부종이 심한 허벅지, 하체 같은 경우에는 반신욕을 한다거나 서해부 림프절 마사지도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따뜻한 물도 수시로 마시면서 수분 공급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모유 수유 기간에도 지나친 과식하지 않는다. 모유 수유와 체중 감량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아요. 어떤 논문에서는 모유 수유가 하루에 500칼로리 이상의 열량 소모 효과가 있어서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고도 하고요. 또 어떤 논문에서는 그렇지 않다. 오히려 수유를 하지 않는 산모에서 더 빠른 비율로 몸통이나 팔다리의 지방이 감소한다는 결과도 제시하곤 합니다. 종합해보자면 모유 수유가 일단 열량 소모에 도움이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그만큼의 고열량 식단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수유하는 산모라도 원래 식단에서 400에서 500칼로리만 추가해주시는 게 좋고요. 예를 들면 3끼 다 드시되 뭐 나물 반찬을 추가한다든지 아니면 후식으로 과일 한두 개 정도 더 드시는 그 정도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 산후 6주 뒤부터는 일반 다이어트에 준해서 본격적인 체중 감량을 시작한다. 산후 6주 동안에는 산후조리를 끝내시고요. 최소 출산 6주 뒤, 최대 3개월 이내에는 다이어트를 돌입하셔야 합니다. 방식은 일반 다이어트랑 똑같이 하시면 돼요. 하루에 3번 필수 영양소가 골고루 담겨있는 식단을 하시면서 원래보다 500에서 750칼로리 정도 줄여주시는 거예요. 목표는 일주일에 0.5kg 또는 한 달에 본인 체중에서 5% 정도 감량한다고 생각하시고 천천히 해주시면 됩니다. 이 시기에는 육아에도 정신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식이요법 위주로 해주시되 중간중간 틈나는 대로 가볍게 홈트레이닝도 같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출산, 임신을 앞둔 여성이랑 누구나 고민해봤을 산후 다이어트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워낙 광범위한 주제이다 보니까 디테일하게 다루기는 조금 힘들었어요. 임신 주스에 따른 체중 유지법이나 산후기 산후 다이어트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다룰 예정이니까 많은 기대 바라고요. 임신부터 출산까지는 오로지 아이를 위해 애써주셨다면 산후 다이어트는 오로지 나를 위해,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금만 더 힘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이어트 친구 페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